8분 30초 정도에 해당하는 그 원로 목사님이 2014년 2월 16일 즉 이 140억의 어떤 의혹이 일어나기 첫 입금이 일어나기 딱 4일 전입니다. 그때 2014년 2월 16일 주일 영상 설교에 8분 30초 정도 신학교대에서 언급하시는 부분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오늘 그 말씀을 설교하고 싶은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어제 이수연 목사님이 밤늦게 왔어요. 제가 어제 구례에서 왔는데 저한테 1년 동안만 우리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자초중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뭐 기도 늘 하지만은 그러나 집중적으로 참 20년 가까이 오해받았던 것이 다 한국교회 대표는 이 정기독교연합회에서 저를 우리 교단을 또 해제하고 교단을 또 받아주고 또 연합회를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신학교가 이 교단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신학교도 참 성부성자 하나님 오직 우주만물은 만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을 홀로 주장하십니다. 우주 참물을 창조할 때 누가 협조자가 없어요. 또한 가찬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내가 하늘 땅을 만들 때 나한테 협조자 하나도 없다. 내 홀로 내가 창조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참 이거 짬뽕 모양으로 차통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전체가 자 우리 평안교회가 그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부른 노래 있잖아요. 참 뭐 에라 좋다 하는 노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총회신학교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선 여행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야. 왜? 눈을 창조하시고 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눈을 보신 분이야. 또 귀를 듣는 분이야. 이래서 우리 1년 뭐 죽을 때까지 평생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총회신학교가 정식으로 문교부에 인가받아 그래서 신학교를 하되 학사 중이 아니라 대학원 신학 대학원 그 신학교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물로 1년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저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이 아침 시간에 제보 바꾸느냐. 초회 신학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다 함께 한데 이 기도가 요청돼. 집중적으로. 그거 다 협조해야 돼. 그래가지고선 참 대한예수교 우리 총회 우리 합성총 아닙니까? 총회에서 번듯한 신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 말이죠. 있어보세요. 얼마 좋아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 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 기도서를 들으시고 우리 총회 신학교 하나에 선물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아멘이지 뭐. 아멘이야. 아유, 얼마 좋습니까? 얼마 좋아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을 생각해서 생각 한 번만 생각하면 돼. 400성 예? 기 아유 그 얼마입니까? 응? 장정만 60만 3,350. 아유 장정만 어제 주제 할머니 나이 아파면 200만 명이야. 200만 명 하루아침에 다 날아오세요. 사람의 힘을 못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체적으로 훈련받았습니까? 예? 교육받은 것도 없잖아. 신난 하나님의 군대가 대하지 행진을 지어간다. 나간 게 아니야. 행진을 쫙 나간다. 그 말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오늘까지 신학교 늦지만 그러나 참 한국에 보수 신앙 참 많이 있습니다. 꿈들에서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서 신학교 인간 나오면 아 그분들 와서 해보세요. 감당 못해 수천 명씩 모여 그렇게 감당할 거야. 이렇게 교단은 신학교가 있어야 교단이 크죠. 신학교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줍니다. 신학교 없으면요 임시 그냥 부자다가 그냥 불 때문에 꺼지는 맛에 꺼지면 그만이야. 신학교 있으면 영혼의 불길이 다 신앙에서 다 올라와요. 그 신학교 갖기를 불창장 원로 목사는 참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소원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좋아? 에?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데 하나님 비밀을 다 줬다면은 우리 맞아. 여러분도 딱 기도할 때 가장 모든 알지 못한 비밀을 다 줘요. 비밀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다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주제 사랑을 나눠. 어떤 비밀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야. 너 갈 길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친밀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거 비밀을 준다. 아 시편 25편 14절에서 아시가 우리 평안교회가 참 2015년 가을까지는 신학교 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김새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부탁드린 겁니다. 알았죠? 얼마 좋아. 신학 대학원의 대학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교 인가 안 나와요. 그렇게 애써도 안 나와요. 아주 기독교계는 완전히 그냥 문 닫았어요. 그렇지만 한 구멍이 보여 빛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설교 시간은 벌써 다 끝났죠.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해도 우리 평강제교회 아니라 우리 교단이 신학교가 있어야 이 평강교회도 시방 10배 이상이나 붕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신학교 인수라는 그 대과업은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해서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따 이 오늘 평강 진실인 설명회가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2009년 7월 22일 영상을 틀어드리겠지만 2009년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소원하시고 뜻으로 여기시고 별세하신 것까지 유지로 남겨놓으신 우리의 절대전령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늘 주제가 신학교 인수 과정에서의 인수자금 140억 의혹에 대한 진실 소명이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어떤 유진을 방금 들으셨고, 특히 우리가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식, 그리고 대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가 있는 정식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교를 꼭 설립 또는 인수하고 싶으셨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이제 메인 게스트 나오시고 메인 스피커 나오시고 말씀드릴게, 우리 평강대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42년 동안 중등부 때부터 이렇게 57살까지 다닌다는 얘기를 굳이 길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청년회 때, 뭐 요새 때 수도 없이 임원을 하면서 수도 없는 명령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받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 같다가 몇십 년 동안 몸에 체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올라오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선생님 부르셔가지고, 야 이거 해, 야너 계속 빼, 다시 넣어, 그거 너무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저도 똑같이 더 심하게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평강대교의 특수성, 한마디로 요약하면 늘 반복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지만, 평강대교의 교인 한 명은 다른 데 있는 분과 3,000명과 바꾸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말씀으로 특수하게 훈련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일사불란한 군대 같은 움직임과 순종 때문에 우리 교회가 노량진 개성교회나 그전에 이석교회나 지금 오리동원단 평화제일교회에서 교주가 있는 이단이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굉장히 명명의 일사불란에 움직였던 그런 특수한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이승용 선생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원로 목사님께 그 신학교 인수에 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 사명을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교회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진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지난번에 저쪽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사무엘 성전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제 컴퓨터에 그 폴더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것은 누군가가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서 무단으로 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누출이고 정보통신법에 어긋나고, 또 거기다가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또 모욕죄, 너무나 그 많은 범죄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은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초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초안을 프린터를 해서 가져가서 서로 협상을 하고 의논하다 보면 서로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은 정식으로 계약된 계약서가 아니고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초안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 협상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초 자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를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변호사들하고 많은 부분을 의논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의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요, 제가 원로 목사님 사무실에 있는 어떤 돈이 있다. 제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목사, 계좌 하나를 가져와라. 이 계좌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그 베리트가 제 개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베리트 계좌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돈이 베리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 개인 사업 계좌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원로 목사님한테 지천을 많이 들었어요. 야, 베리트도 우리 교회가 운영한다는 거 아는데 왜 베리트 계좌로 옮겼어? 네 개인 계좌로 옮기란 말이야.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완전 제 개인 계좌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원로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야, 예를 들어서 한기총이 얼마 보내? 누구한테 얼마 보내? 보내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그대로 저는 명령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 계좌에 140억이 옮겨졌는데 제가 옮긴 겁니까? 저는 그때 원로 목사님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면 저는 무조건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저는 옮겨진 것이고 그리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그 돈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옮겼다든지 아니 회계실 보고 내가 가서 이 돈을 옮겨달라고 옮겨줍니까? 원로 목사님의 명령이 있어야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2월 16일 날 이제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인수를 해야 된다. 뭔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가능성을 보시고 1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저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140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100억은 구속사 말씀 전파와 구속사 말씀 운동과 신학교, 국내 신학교 인수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져야 되고 나머지 40억은 해외 신학교 인수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2014년 12월 17일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신학교 인수를 할 수 없어요. 내 국내에 있고 외국에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외국 신학교를 인수합니까? 그래서 2015년 3월에 40억은 그대로 교회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2014년 2월 16일 날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신 다음부터 일하시면서 원로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또 떠나신 후에 총 62억 2640만 원이 신학교 쪽으로 인수자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100% 온라인 입금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교회 헌금 구속사 말씀 운동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지교회에 필요한 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신 분에 말씀드리고 3억 9,500만 원이 지교회로 헌금됐어요. 그 다음에 잠시
신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인수한다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신학교 인수가 잠시 보류되었을 때 이 큰 돈을 내가 갖고 갈 수 없으니까 헌금하신 권사님이 우선 보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8억 9,500을 그분한테 맡긴 거예요. 왜냐? 원로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어느 날 저를 부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고 이 목사 신학교 인수는 내 소원 중에 소원이야.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돼. 이뤄야 돼.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는요. 아버지 떠나시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은 돈을 다 교회에다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네가 반드시 일을 해,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이건 절대 비밀이다. 우리가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 그 신학교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헌금하신 분이 누구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분하고 상의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교회다 반환하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을 때 아버지 말씀대로 그 권사님에게 8억 9,500을 맡겼어요. 그리고 장로님 몇 분들이 저를 고발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24억 8,360만 원을 남은 돈을 다 교회에다가 반환했습니다. 이 돈을 합치면 딱 140억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나온 이자 6,797만 7,500원 그리고 추가로 이익 본 2억 975만 400원 이 돈도 그 헌금하신 분이 8억 9,500 외에 가지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다 합치면 142억 7,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14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40억 제가 교회에다 반환할 때 2015년 3월 달에 추가로 1억 2천을 교회에다 반환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요, 144억이에요. 내가 144억을, 140억을 받았는데, 144억을 교회에다 반환하고 다 목적에 맞게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돈을 횡령한 겁니까? 저 한 푼도 교회에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그 140억 중에 40억 해외 신학교용 40억 빼놓고 이미 100억 중에 어느 정도는 원로 목사님 일하시면서 쓰셨어요. 2013년 12월 17일 한기총에서 이단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해제를 받았죠. 그런데 2014년 들어오면서 다시 이단으로 묶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심도 또 청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시면서 돈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부속사 책 낼 때 교회 돈으로 출판했습니까? 다 원로 목사님 돈으로 출판했죠. 보이지 않게요. 또 학점은행제 학생들 우리가 대학교는 못 가지지만 학점은행제를 가지고 있으면 애들 졸업장을 줄 수 있으니까 학점은행제도 하라 그러셔가지고 학점은행제도 구입했잖아요. 돈이 최소한 7, 8억이 이미 쓰셨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여기 안 들어있잖아요. 제가 다 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0억 가운데 손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수를 위해서 뭐 됐냐?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은 교회라면 학교 인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감추면서 그 학교를 인수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기도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하고. 아니 거기 총장, 이사장, 교수들 만나면 그분들이 그냥 만나줍니까? 밥 사줘야지, 교통비 드려야지, 살해해야지. 그 돈을 교회에서 줬습니까? 이 일 시작할 때는요, 원로 목사님께서 서재주 교수님이 신학, 개신대학원 대학교 교수로서 신학검증위원회 서기로서 2009년도에 원로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라고 발표했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서재주 교수님을 알고 계셨는데, 서 교수, 내가 신학교 갖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인데, 좀 인수할 만한 학교 있는지 알아봐 줘. 그래가지고 이 대한신학교를 서재주 교수님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양측에 한 100억 정도면 서로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이 시작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직접 그 연세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앞에 내세우셔가지고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다 처음 보는 총장, 이사장, 교수들, 뭐 직원들, 기자들인데 그 사람들 설득하고 우리 편 만드는 게 그 쉬운 것 같아요? 정말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일했는데 완전히 저 횡령범으로 몰아가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사가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5분이 들어갔죠. 직원도 3명이나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인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교수들이 학생들이 이단이라고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자꾸만 계약대로 진행 안 하고 막 미루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쩌면은, 아니, 아버지, 조금만 늦게 가셨으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2015년에는 된다고. 조금만 늦게 가셨으면, 든든한 백이 있어서 밀어주시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왜 그렇게 했니? 물론 그렇게 나무라실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몸이 부셔지도록 노력했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죠. 세 번째, 대한신학교에서 매점 운영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3년간 운영하고 많은 이익을 챙겼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물론 학교에서 그런 사업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 그 컴퓨터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 복사해서 갔는데 거기 열어보면 이런 사업 계획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안을 왔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절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내가 무슨 매점을 운영하냐고. 그래서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안이 201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언제 완공된지 아십니까? 3년 있다가 2018년 5월 17일 날 개관이 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무슨 매점을 운영합니까? 3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이익을 챙깁니까? 운영 안 했어요. 매점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3년 동안 공사 중이었는데 건물이 3년 뒤에 5월 17일 날 건물이 완공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 학교는 건물을 빨리 중축해야 됩니다. 우리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교 인수자금으로 1억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거기 2015년 8월 11일 날 1억이 나오잖아요. 학교 인수자금으로 1억을 넣어준 거예요. 1억 3천이 아니라. 운영권을 받았다면 1억 3천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1억만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서재조 교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총장 세워가지고 5억 3천을 학교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62억 2,640만원 학교에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그 속에 5억 3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에도 보세요. 이 표에도 여기 7월 요 빨간 표시된 거 바로 위에 7월 7일부터 8일에 5억 3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돈이 들어간 게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학교로. 그러면 왜 서재주 교수를 세웠느냐? 2009년에 개신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박윤식 원로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다 신학 검증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때 그 신학위원회 서기로서 이단이 아니라는 그 문구를 작성하신 분이 서재주 교수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너무 서재주 교수님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아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그 신학교 인수시키면 서재주 총장 시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그 사람 돈 받아먹고 총장 세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평강지역교회 박윤식 원로목사 이단 써봤다. 교회연합신문 2009년 12월 27일 날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서재주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원로목사님이 이분한테 신학교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 대한신학교 총장을 연결을 시킨 거죠. 당연히 그러니 그분이 우리 편인데 아 그분을 총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014년 10월 20일 베리트 원격 평생의 교육원 이름으로 김수님 씨로부터 1억을 빌리고 매달 김수님 씨한테 40만 원씩 이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1억을 김수님 씨 통장으로 넣어서 결국은 1억을 횡령했다. 1억 480만 원을 횡령했다. 12월 달 12개월 이자가 480만 원이니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베리트 원케 평생 교육원으로 돈이 들어갔다면 들어간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왜? 베리트 평생 교육원은 원로 목사님이 사인해서 세운 곳이에요.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 구속사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 돈을 넣었다면 그건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넣은 거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 원로 목사님께서 2011년 3월 21일 날 베리트 원케 평생 교육원 기한할 때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김수림 씨가 저희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통장에 40만 원씩 12개월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또
2015년 10월 20일 김수님 씨에게 갚았다. 10월 20일 날 1억이 우리 김수님 씨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럼 그게 횡령입니까? 아, 들어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 통장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015년 10월 달 거래 내역을 보세요. 10월 20일 날 어디 1억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횡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감아파트 살다가 원로 목사님께서 비행기 퀴즈별로 이사하라고 그러셔서 이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2020년에 중흥 S클라스 아파트를 옮겼는데 이때 잔금 치를 때 교회 돈을 내가 유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의혹을 제기했어요. 거기는 제가 7억 7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7,700만원씩 6번 내야 돼요. 근데 그 6번 중에 2번은 제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설명할 때마다 나보고 다르대.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래된 일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서 몽땅 돈을 가져왔다면 기억할 수 있지만은 이 방법,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도움을 받은 거예요. 어느 부분은 우리 남동생, 여동생이 잘 사니까 동생들이 좀 도와줬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나를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도와주신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법정에서 그걸 증거해야 된다면 그분이 분명히 서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부 이제는 정년이 원로 목사님 없다 그랬는데 정년을 세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줘야 돼. 법적으로. 그래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정산을 해서 중간 퇴직금 정산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8천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 돈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도금 대출 받은 외의 금액 중에는 여러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을 얘기한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금이 2억 3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때도 교회 돈을 내가 써서 잔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서 주장하신 분들이 2020년 4월 27일 날 2020년 4월 27일 날 중흥 S클라스가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가 이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잔금을 치르고 들어갔냐, 등기 이전했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B&B 퀸즈블에 살고 있는데 아, 집이 팔려야 일이 들어가는데 집이 안 팔려. 그래서 부동산한테 맡겼더니 부동산에서 먼저 그럼 전세를 주자. 전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세 계약서인데 이 전세 계약서가 2020년 3월 3일로 돼 있잖아요. 3월 3일날 전세 계약을 했어. 얼마에? 2억 4천에. 그래가지고 3월 3일날 2,400만 원 저 계약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2억 1,600만 원은 나머지 2억 1,600만 원은 4월 23일날 내가 받았어. 그런데 여기 중 S클라스의 등기 이전은 4월 2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세 자금을 내가 먼저 받았다니까요. 잔금이 2억 3천인데 전세 자금을 2억 4천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돈을 끌어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 은행 계좌에 보면 4월 23일 날 삼성생명융자 그쪽 그 전세 들어온 분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보내왔는데 1억 2,992만 5천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전세 잔금 해서 8,600만 원 합치면 2억 1,592만 5천 원. 2억 1,600이에요. 왜 2,400만 원은 계약금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발표하신 분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전세계약서 3월 3일이죠?
임대인 650118 저예요. 이승현.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인 역시 이승현이야. 또 810으로 시작되잖아요. 묘하게 전세 들어온 사람이 이승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4월 23일 날 나한테 전세의 잔금을 주는 날 또 그 집이 팔렸어. 그래서 전세를 끼고 민승원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현이가 전세계약자인지 집을 산 건지 민승원이가 전세계약자인지 집을 산 건지 명확하게 잘 기억을 못했어요. 왜? 부동산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돈만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 저쪽에서 지난번에 주장했죠. 전세자가 이승현이 아니더라. 아니 2023년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전세가 바뀐 거죠. 나랑 처음에 2020년 계약할 때 전세계약자가 이승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전월세 3월 거래일 계약일 3월 3일 보증금 2억 4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세 계약서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나라에 등록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집이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매매예요. 매매. 매매인데 여기 4월달 있죠? 그 다음 계약일 23일 있죠? 그러니까 4월 23일날 2억 9천에 매매가 됐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5천만 원을 더 받은 거야. 왜?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그래서 잔금을 제가 교회 돈을 끊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강아파트 부채 상환에 교회 돈을 또 유용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집 금강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저쪽에서 떼본 거죠. 그랬더니 2014년 9월 11일 금강아파트 부채가 갚아졌어. 그런데 이 그 근자당 말소는요 그날 돈을 다 갚아서 말소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돈을 빌려서 중간중간에 갚아서 마지막 갚아지면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돈으로 1억 4천 또는 1억 2천을 9월 11일 날 교회 돈으로 갚았다. 그러면 교회 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 이 내 개인 통장이 하나였는데 거기서 1억 4천이나 1억 2천이 나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그 교회 돈이 들어와 있는 통장이에요. 여기 9월 11일자 거래 내역을 보세요. 어디 1억 2천이나 1억 4천이 나간 게 있습니까? 출금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교회 돈을 안 썼다는 거예요. 교회 돈을. 그 다음에 또 내 큰딸 이름으로 광주에 집이 있는데 40평이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나빠요. 세상에 딸 이름으로 4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냥 허름한 집인데 이 네모난 땅에 저희 아버님 집이 왼쪽에 있고 이쪽에 위쪽에 그 사람 집이 있어요. 이 텃밭은 같이 썼어.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우리 아버님 보고 사달라 그런 거야.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40평 땅에 한 18평짜리 그 집 그게 그 당시 개별 공시 집가가 40평이 얼마였느냐? 4,800만 원. 그런데 지금 9년 됐는데 지금 개별 공시 집가 40평 다 합쳐서 6,200만 원. 그러면 4,800만 원짜리가 지금 6,2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부동산 투자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개별 공시 집가가 5천만 원도 안 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이왕에 상속해 줄 것 저희 큰딸이 우리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큰딸 이름으로 이거 내가 사주마. 그래서 큰딸 이름으로 사주신 거예요. 자, 그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텃밭 있죠? 뭐, 응? 저기 양파도, 파도 심어져 있고, 배추도, 저기, 상추도 심어져 있고, 응? 요, 지금, 요 파란색 지붕이 우리 큰딸 명의 집이에요. 그전에는 지붕이 너무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는데, 요 지붕을 저희 아버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도 비가 세니까. 그리고 그때 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사는 집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길게 있는 까만 집이 저희 부모님 집이거든요. 그래서 붙어있는 집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 아니면 누가 살 사람이 없는 집이에요. 이게 전체 다 합쳐서 40평이 4,600만원, 4,800만원. 그 당시 공시지가가. 자, 보세요. 제가 토지 대담을 떼봤어요. 자, 2015년 36만 600원이죠? 곱하기 133.9 제곱미터, 4,828만 4,340원. 현재 공시지가도 6,2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억, 7억, 몇 억 되는 아파트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님들한테 교회 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자, 이것은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오죽했어요 목사한테 돈 빌리러 오겠어요. 와서 사정사정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 그런데 내가 원로 목사님이 맡겨주신 신학교 인수자금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빌려주면 계속 돈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자꾸 나한테 사람들이 빌리러 올 것 같아. 그걸 숨겼는데도 빌리러 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사정해서 한번 빌려보겠다. 그래가지고 제 개인 돈을, 교회 돈은 절대 제가 안 빌려줬어요. 개인 돈을 어머님 이름으로 빌려주고 어머니 계좌에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게 만들고 다시 그 어머니한테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돈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제 개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빌려준 목사님한테는 그 목사님이 매달 50만원씩 갚겠대. 그래서 매달 50만원씩 나한테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또 그 돈이 또 모이잖아요. 근데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분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럼 그 모든 돈 또 빌려주는 거야. 이게 한꺼번에 1억 500을 빌려준 게 아니라요. 목사님 네 분한테 1억 500을 빌려줬는데 그게 2년에 걸쳐서 나눠서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점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는 2천만 원 정도 또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눈물로 빌려달라 그래서 저는 빌려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자 놀이했대. 그 목사님 양심에 나도 이자 받는 게 싫어요. 그러나 이자를 안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빌려간 사람이. 왜? 어떤 권사님이 빌려준 건데. 그래서 저리로 조금씩 늘하고 채용용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 C라는 목사님, D라는 목사님, 내가 받은 이자 전체 금액이 이거예요. 받은 이자가 전체가 48만원, 80만원, 78만원, 75만원. 근데 내가 너무 저분들한테 이자 받는 게 괴로워. 그래서 제가 몰래 목사님 가족들이랑 식사 한번 하세요. 어? 또 이번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이것 좀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돈이 밑에 133만 1000원, 또 B는 100만원, C는 200만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제가 D라는 분만 못 보내드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돈놀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도 되고 또 그 집안 사람들한테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으면, 아, 아버지는 그냥 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게 지금 나한테 올무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한기총 뭐 이단 문제라든지 재신 문제라든지 또 구속사 책을 낸다거나 또는 어떤 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편안하게 제 통장에 넣어놓고 쓰셨는데, 원로 목사님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하셔도 죄가 안 되시는 게, 2001년 2월 11일 날 평강제일교회 당회에서 교회 모든 재정권을 원로 목사님한테 일임한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돈과 사용을 원로 목사님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쓰셔도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한 거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제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쪽 총장한테는 100억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쪽 총장은 계속 10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시고 나한테 남은 돈은 모자라. 그리고 그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 교수님들, 또 높으신 분들 다 만나다 보면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몰라. 그래서 처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제 개인 통장으로 3월 21일 날 20억을 완전 개인 통장으로 옮기실 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목사, 내가 이 돈을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금 같은 거 투자하는 것도 있다. 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 펀드가 좋겠다. 그래서 펀드로 옮기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MMF라는 펀드가 있어요. 이것은요, 저축성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면서도 이율이 보통 세상 이율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MMF 펀드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돼서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아, 원로 목사님께서 펀드에 넣어버리셨기 때문에 나한테 네가 알아서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 불려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돈 모자라는 것을 메꿔라. 이렇게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광주 상고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왔는데,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은 분산 투자예요. 절대 한 군데 몰빵했다가는 망해. 그러니까 한 30군데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아주 보수적인 거, 이자 하나도 없는 거, 보통 예금, 뭐 적금, 또 펀드도 MMF 조금 이유가 더 높은 거를 해서 한 30개로 분산을 잘 해요. 그런데 2017년경인가 갑자기 가상화폐라는 게 나타났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분명 돈이 되는 거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일부 가상화폐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해도 누적합계는 엄청나게 누적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투자한 것이 죄가 돼서 나라에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또 책임집니다.
다 메꾸고 지금까지 일하오면서 응? 식사도 다 지적하고 교통비도 다 드렸는데도 그것은 정말 제가 부족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이 참 하나님의 보살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잘못한 거 있으면 나라에서 이건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집니다. 그러나 모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학교가 반드시 인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받으신 분들이 잘못하면 본인들도 횡령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교회에다가 학교를 넘겨줘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응? 이 학교에 이렇게 62억 한 2,400만 원 돈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돈 때문이라도 학교가 우리 교회 인수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로 목사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응?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10배로 붕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온 사람이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고쳐서라도 일이 성사되게 해야지. 완전히 145 횡령범으로 마치 145를 내가 다 가져간 것처럼 덮어씌워가지고 나를 몰아내면 응? 어떻게 원로 목사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적인 거 보지 마시고 원로 목사님의 넓은 그 계획과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 의원이 예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사전에 미리 횡령을 계획해서 일지를 2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했다. 그게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내지는 어떤 분이 자기가 줬다 했지만 그 바로 2월 16일이 오늘 좀 전에 보셨던 주일 2부 예배 광고한 그날 낮 11시 예배 때 올라오신 말씀을 하신 날이 바로 2월 16일이고요. 그 일지를 쓰기 시작한 그날 저녁부터 아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뭐 2009년 때도 말씀하시고 몇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정말 시작하시겠구나 해서 일지를 쓰기 시작한 게 바로 그 2014년 2월 16일 저녁입니다. 같은 날에 같은 날. 그러니까는 어떤 명령이 쏙 내리실 때는 쏟아지게만 이렇게 폭포처럼 내리시니까 그걸 대비해서 말하자면 계획을 세운 거죠. 아량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서 이제 이렇게 뭐 사전에 횡령을 계획했다 뭐 입금은 4일 뒤에 되는데 들어오면 어디로 넘겨서 사적으로 할 거를 이미 4일 전부터 4박 5일 전부터 계획했다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전에 한두 번 해명을 하셨지만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의 이런 그 의혹들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적으로 유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결과도 없었다. 즉 법률용어로는 개인 영등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소천하시기 5년 전인 2009년 7월 22일에 수요예배 때
광고 때, 또 이 신학교를 꼭 인수하고 싶다. 교육부 인가를 겨우 받았는데, 그나마 대학원으로 인가를 겨우 받았는데, 40억을 필요했고, 그냥 박사가 7명 있어야 되는데, 그걸 1년 동안 채우려고 무진장 애썼지만, 40억을 마련 못하고, 2009년 당시에. 박사 7명인데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못 채워가지고, 결국 1년 만에 도로 반납을 했다. 교육 문교부에다가, 그 당시 문교부에서 좀 교육부지만, 직접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저 아름답게 보고 아들도 다 능동하고 신실하게 상대방이 바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알았죠? 네. 다 적었죠? 말씀 받으면은 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고 아들도 다 눈눈하고 씩씩하게 상대방이 봐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이 말씀 알았죠? 네, 다 적었죠? 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 후에 히브리어는 뭐요? 아래 그 잊지 마세요. 헬라만은 고난 시작할 때부터 이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참 세계에서 우뚱가는 성경의 비밀이라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참 미니스터라든가 훌러신앙이라든가 뭐 네폰드신앙이라든가 만만치만 하여튼 페이스신앙 나왔다고 그러면 그 어제 개혁신앙총장 송 박사를 어제 만나고 오셨는데 그 얘기하니까 깜짝 신학.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 이 박사 받아보세요. 정말 흠한 일입니다. 20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7년 전에 신학대학원 문교부에서 인가 나왔습니다. 이게 돈 40억이 제지. 그 받쳐야 할 텐데. 그 박사가 7사람. 그 박사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 그 사장들이 원로 목사님 절대 대학 인간화한 거 반납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니 뭐 교인들한테 얘기해야 괜히 부담되고 하니까 그냥 똥오른 강아지 쿵쿵 앓다가 도저히 폐방으로 1년 동안 붙잡으다가 문구부에다가 다시 반납하고 더 준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신학 대학원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인가 나왔던 거예요. 돈 40억이 없어 못했고 박사 7사람이 괜히 얼마나 한이 찹니까? 20년 전에 응답 받았는데, 보내줬는데, 그게 언제 이게 20, 30명 박사가 되나 했더니, 그 기도 안 되는 이루어지고, 연애 공부한 데 성도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예, 5학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 미국 가서 시험 쳐요. 논문 내고 미국 가서 공부합니다. 한 학기는. 그리고, 그 신학대학에서 학위 받은 그 목사, 그 다음에 영국의 오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6시간 뭐 낮잠 없어요. 5분도 여유 안 줍니다. 우리 목사님들 희망이 오세요. 목회할라, 여주 와서 또 일할라, 또 공부할라. 이제 8월 8일부터인가 또 2학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제 가슴은 뛰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신앙다워. 그 박사 받았다. 그 어제 개혁신학 총장 손보사가 불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러더래요. 알았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의혹들이 있었을 때 왜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가만히 계셨다가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너무 늦게 대답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처음부터 좀 해주셨으면 좀 저희들의 마음이 덜 상하지 않았을까. 예,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잖아요. 왜 혼자 가시려고 하셨는지, 좀 앞으로는 좀 바로바로 대응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첫째는요, 이 신학교 인수권은 아까도 영상 보셨듯이 저희 교회에 2002년에 대학원 대학교 교육부 인가가 얻었어요. 근데 그때 40억이 없고 교수 7명이 없어가지고 2003년에 그 인가를 문교부에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밀리 진행하라고 엄히 명령하셨고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내가 이제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이 인수하는 일이 틀어질까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나를 이제 고발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나도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난 그냥 아니 아버지 시켜서 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한 건데 뭐가 죄지? 그런데 조사를 받다 보니까 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라고 수사관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죠. 횡령이 뭔지 유용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것이 불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안 되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신 분이 투자까지 맡겼다면 그 투자한 돈을 다 잃어버려도 죄가 안 된대요. 법적으로는 돈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죄인데 죄가 안 된다는 거 법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법적 지식을 알게 되면서 아 나는 죄가 없구나 나는 정당하게 집행됐구나 이제 이걸 확신을 어느 정도 갖게 된 다음부터 이제 이게 제가 공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은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아버지께서는 손해보는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분들이 좀 더 기도를 해드릴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2층까지 다 차도 많이 이제 모시고 오셔서 더 많은 인원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시무장모님들 그 당에 참석할 시무장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무장님 주위들이 이제 이 토요 연합 기도회 때 주로 이쪽에 이렇게 앉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주로 이쪽 앞에 항상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무장님들한테도 기도와 격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지난 1년간에서 2년 사이에 굉장히 이 모리아 성전에서나 아니면 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가면서 그 당회에서의 그런 횡포와 불법적인가 어떤 날치기적인 절차들을 그런 것들을 수십 번 그 이상을 당하면서 거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이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자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그 당회에서 투표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요 연합 기도회 끝나고 나가실 때도 물론 빨리 귀가를 하셔야겠지만 가능하시면 이쪽에 계시는 요 친구 장애인들한테 좀 이렇게 더 힘내셔서 더 당회 투표나 아니면 그 다른 중간층에 계신 분들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더 열성으로 당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분이 하시면 막 하시는데 너무 질문이 좋아서 네 좋습니다. 네 해주세요. 이제 본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초 또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이르기까지 그 대한신학교 이제 저희 측 그러니까 저희 측 교수로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 인수가 빨리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학교 또 교수들하고 또 학생회장이랑 학생들이랑 다 연락이 됐으니까 목사님이 꼭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만나기 싫은데 그 교수님이 하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측 교수님이시니까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교수님들이랑 학생회장이랑 그분들이 학교가 빨리 평강제일교로 인수되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평강지에 있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월 목사님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안다. 막 이제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그 당시에 제가 평강교회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고 그리고 저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간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교수님들이랑 학생회장한테. 그래서 이미 알고 왔는데 제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신학교를 부채도 많고 그러는데 잘 빚도 갚아주고 잘 인수해서 정말 세계적인 신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학생 회장님이랑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총장님이랑 이사장님을 이단 교회 학교를 팔아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그분들을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9년 초에 신문에 발표가 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인수하려고 한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2019년 3월 달에 거기 총장님이랑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제일교회에서 대한신학교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라고 좀 써달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일단 잠잠시키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제가 이걸 써주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냐. 그러면 그 돈을 당신들이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학교 인수를 목적으로 돈을 투자를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채용증을 받아놓은 거예요. 왜? 혹시 이단이라 그래서 교회 인수가 안 되면 너희들이 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채용증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럼 이면증서를 써달라고 해서 이면각서를. 응? 만약에 내가 평강제일교회는 신학교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라고 써주지만 그 밑에 이면각서를 써서 매돌 며칠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돈을 갚는다. 만약에 갚지 않으면 학교의 운영권을 우리한테 넘긴다. 그걸 써달라. 나는 공개하겠다. 또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그 이면 각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 인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런데 그 이면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러나 지금 학교 측에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 밖에는 자기 학교를 인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고발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건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다음 주에 또 경찰서 가서 마지막 조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그럼 조사가 이제 끝나면 경찰에서 검찰로 옮기는 것을 송치라고 해요. 송치. 근데 옮기지 않으면 불송치가 되고 끝나버리는데 송치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송치를 안 하면 자기들 스스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송치를 검찰이 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저를 조사해요.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 재판을 이건 붙여야 된다.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2심이 시작돼요. 근데 불기소, 이건 기소할 필요가 없다. 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무혐의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은 제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이 그분들을 어떻게 대치할지가 정해져요.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명예훼손이나 또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범죄적인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뭐 참 고발을 해야 될 수도 없고 왜 원로부서 고발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발하기도 그렇고 또 고발 안 하면 장로님 말씀대로 계속 또 할 것 같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알아서 다 지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격은 이제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개 받았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혹시 지금 이제 막 뭐가 올라오는데 이거 안 하고 못 가겠다는 말씀 좀 빨리 들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 정말로. 예. 저희 한 분, 네. 저분 마지막으로 딱 듣겠어요? 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3대교구 총무 이세미입니다. 140억에 대한 지금 이제 해명은 잘 들어서 저희가 납득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구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얼룰 목사님 때부터 유지해오던 평강감사라든가 또 구독사 센터 또 여러 가지 선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구역원들은 이 모든 돈을 이승현 목사님이 개인 사비로 이용을 한다고 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승현 목사님이 6년 동안 이제 당회장님으로 계실 때 교회의 어떤 돈을 유용해서 개인 사비로 쓰고 있다고 일부 구역원들이 그런 이제 말들을 하고 다녀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역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도 하고 하지만 인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당회장 되면서부터 가장 강조한 것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돈 지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출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추구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재정위원회가 있고 재정위원회 안에 재정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인이 있어야만이 돈이 지출이 돼요. 당회장이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회계실 직원 뭐 보내달라. 절대 회계실 직원들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정위원회에 사인이 있어야 돈은 지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강감사라든지 교회 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감사 헌금에 대해서 이론 한 장 저는 요구한 적도 없고 손댄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받은 월급만 제가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장으로 있지만은 구속사 운동센터는 한 번 강의를 나가면은 시간당 10만원 그 다음에 뭐 교통비는 뭐 5만원 지역에 따라서 25,000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2시간 강의했으면 20만원 4시간 강의했으면 40만원이 제 통장으로 그 세금 떼고 입금이 돼요. 그렇게 받지 제가 임의적으로 직원들한테 어디다가 돈을 얼마 보내라 어떻게 써라 지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처럼 투명한 교회가 없어요. 절대 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리회장님이 대리회장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도 단돈 이론도 본인이 마음대로 뺏을 수 없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돈은 절대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명확해요. 네, 오늘 평강 진실은 제 1회 찬양회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다음번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는 이미 그 공개가 된 대로 금고 사건의 진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주신 것처럼 어떤 제대로 된 진실에 대한 팩트체크나 해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히 제 10대 그 딸이 3명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시를 받고 그 20대나 30살에 결친하는 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떤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어떻게 몸이 부딪혀가지고 뭐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혹시라도 이게 사출소로 불려가게 되면 그분들이 양쪽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결국 맨 마지막에 한 가지를 딱 물어본대요. 뭐 다 좋은데 결국 어느 쪽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느냐 그걸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비성사건이나 교회 내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사건들이 대형교회에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럴 때도 그쪽 법조계이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 결국 어느 쪽에서 먼저 총을 쏘느냐 그 총이라는 것은 뭐 충돌에서의 폭력 아주 심한 경우에 감목부대가 나온 경우 있다고 썼는데 아니면 고소고발을 과연 양측 중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한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잘못 알려진 것은 이승윤 목사님에 대한 고소고발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인지수사였다. 즉 경찰에서 정보를 어떻게 하다 알게 돼서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했지 누가 고소나 고발을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잘못 알려진 바가 있는데 그것도 오늘 제가 그 고발장을 직접 보여줄 수 있지만 분명히 작년 3월에 어떤 저쪽에 계신 분들이 고소고발을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적어도 저희가 먼저 고소고발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금고사건에 대한 것들도 그 작년 3월에 먼저 고소고발을 저희가 이제 총을 맞았잖아요. 그냥 너무 거기 격분하셔가지고 어떤 나이 굉장히 많으신 그 이제 장로님 두 분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6월 달에 금고사건을 이제 고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저쪽 분들 얘기는 먼저 총을 저희가 맞은 거는 인지수사였고 즉 자기들 고소고발이었고 고소고발은 우리가 먼저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 그 팩트체크와 진실에 대한 해명을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 2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심히 잘 귀가하시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